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하이트자증권의 김상훈 선임연구원과 함께 연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영원님께서는 채권 쪽 고민하시죠? 네, 채권이랑 금리, 예, 금리. 보는데 제가 보니까 네. 오늘 여기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 한 세 번 정도 나오게 된 거더라고요. 네. 평상시 때는 금리랑 채권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얘기를 이제 들으실 게 없는데 오늘은 진짜 듣고 싶은 거 많아요. 그래서 나왔던 시기들을 보니까 네. 지금처럼 금리가 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을 때마다 연락을 주셔서 오늘도 금리 전망이랑 뭐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좀 채권쟁이 입장에서 보는 우리나라 증시 전망 네.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얘기 여쭤볼까요? 금리 인상의 폭과 정도, 뭐 횟수 네. 그 정도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부터 일단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에 1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근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건 연내 네 차례잖아요. 네, 네 차례인데 3, 6, 9, 12월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선 아직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해야 될 재료들이 많다라고 봐서 뭐 지금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뭐 탑티어들이 네. 뭐 네 차례 인상을 전망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탄탄하게 내놓고는 있지만 과거에도 맞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경기 자체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인상은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 좋아서 못 올릴 수도 있다? 네,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려버렸었을 때 성장이 뒷받침되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선행지표는 이미 미국은 위축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인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후행지표 때문에 이 진화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연준이 실기를 이미 인정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는데 이거를 성장이 뒷받침해 주려면 위드 코로나가 정말 안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만약에 2월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소비가 엄청 늘어날 거다라고 직관적으로 다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들을. 네. 그렇게 되면 경기가 뒷받침되는 건데 제가 작년 하반기 전망 때 재화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을 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서비스 소비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건 오미크론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게 감기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야 연준이 지금 후행 지표에 집중해 가지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거다라는 선언이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 거예요. 후행 지표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지금 그 임금이나 물가.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물가잖아요. 예. 얘네들이 후행 지표인데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들은 과거부터 잘 아시겠지만 선제적인 대응을 표방하지만 어쩔 수 없이 후행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경기 위축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아니 뭐 있고. 완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하더라도. 거고요. 네. 예. 근데 연준만 놓고 봤었을 때 두 가지 책무 이제 맨데이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 고용 물가예요. 둘 다 후행 지표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뭐 일시적 인플레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후행 지표에 대한 예상이 틀렸던 거예요. 근데 책무는 후행 지표가 올라갔을 때 긴축에 들어간다라고 이미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팬데믹 이후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의 선반영이나 이 진폭이 선행지표 가고 동행지표 가고 후행지표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의 위축과 확장 국면이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후행지표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선행지표가 이미 꺾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안 좋다? 네. 선행지수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미 위축 국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2개월 연속 11월 달부터.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스토리의 순서를 좀 그럼 따라보죠. 네, 네. 예. 아, 그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우선 지금 뭐 아까 제가 출연하게 된 계기도 그 금리가 올라가서인데 예. 제가 이 화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연준 얘기하기 전에 아주 직관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위쪽에다가는. 근데 거기 보시면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가 줄어들었을 때 그 밑에를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나 유가가 다 같이 튀었었어요. 감염자 수가 올라가다 떨어지면 튀고 올라가다 떨어지면 튀고 그리고 이 두 가지 화살표 때 제가 딱 출연을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파란색 음영으로 트면 이제, 출연하고 네, 지금 그래서 됐는데 지금은 좀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네. 확진자 수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금리가 튀고 유가가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봉쇄 조치를 내렸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격리 기간이나 방역 자체가 과거보다는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안착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만약에 저기 확진자 수가 40만 명대로 다시 미국이 진짜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이 패턴으로만 봤었을 땐 사실 미국 금리도 지금 레벨이 아닌 어나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코로나로 시작된 거 코로나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되게 묻어졌다라고 하지만 이 패턴만 보시게 되면 사실은 코로나 감염자 수랑 연관이 되게 많다라고 코로나 이전으로 금리가 돌아가려면 몇 번 올려야 되죠? 지금 우선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건 뭐 1.75, 1.5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은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2018년 긴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018년은 2.5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뭐 시장이 지금 거기까지 프라이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1.75 정도까지 지금 0.25%잖아요. 예. 아 2025년까지 한 1.75까지 올릴 걸로 시장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같은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고용과 물가가 정상적인 네. 이유로 일반적인 네. 이유로 이렇게 뜨겁다면 빨리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네네. 이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 공급망 문제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 구인난 문제 등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래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라고 연준 스스로도 생각할 테고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거 페이지 하나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 그 차트에서도 바로 보일 것 같은데요. 네. 파월이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가 시소를 그려놨어요. 예. 왼쪽에 이제 후행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정치라는 게 있고 우측에는 선행지표랑 경기라는 재료들이 있는데 지금 무게의 중심이 왼쪽으로 좀 쏠려 있고 파월도 예. 그쪽을 보고 있죠. 이걸 나타내는 게 되게 간단하고 되게 유치한 그림인 것 같지만 12월 FOMC 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12월 작년 12월 FOMC 때 예. 일시적 물가에서 일시적이란 부분을 빼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어쨌든 연임을 결정해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추경 같은 거 할 때 네. 기재부에선 사실 재정 건전성 같은 거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처음에 반대를 하지만 어떠한 강력한 요인이 있어서 정부가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네. 결국에는 추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같은 경우도 여기 정치라는 부분이 후행지표가 제일 큰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예. 독립성을 강조해야 되지만 사실 뭐 팬데믹 이후에 정치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핵심 요인 자체가 인플레라는 대답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연임을 결정해줬고 예. 민심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어느 정도 억제시켜줄 수 있는 것도 중앙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할 수 있다면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공급망 차질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해소될 것 같다라는 신호가 나왔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물가는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 70년대 오일 쇼크 때 이런 거 잡으려고 금리 올렸다가 비판을 받긴 했었지만 예. 지금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정치적인 입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용 자체가 실업률이 3.9%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장기 전망치가 4%인데 그걸 이미 하회했으니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실업률만 보면 안 되고 전반적인 고용이 회복이 다 됐냐고 했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저희가 중앙은행에 맞서서 뭔가 대응했다가 피를 본 적이 많기 때문에 네. 12월 FOMC 때 뭐 일시적이란 말을 철회한 것도 핵심이지만 제가 12월 FOMC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기자회견에서 완전 고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그렇게 시사를 했었던 기준으로. 건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보고 임금을 보겠다라는 표현으로 좀 들렸었고 그렇게 지금 시장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쪽에 무게 쏠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연준의 스텝이 좀 꼬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네. 무게가 이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뭐 꼬였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인 압박 내지는 여러 수행 지표가 정말 핫하니까. 그러면 네. 대개는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고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경기가 네. 뜨거워져서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그렇죠. 좋아질 때는 당연히 이 대응이 네. 먹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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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유로 고용이 타이트하고 물가가 오를 때도 네. 이 대응은 물가 지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는 할 거라고 믿는 겁니까? 네, 물가를 그렇게 하게 되면 수요를 건드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물가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입 네.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 건 맞으니까. 예. 근데 시장이 증시와 채권시장이 또 그 동일하게 동반 쇼크가 났던 가장 큰 이유는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차트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뭔가 긴축 사이클로 들어갈 때 보시면 시차를 좀 뒀어요. 그러니까 예. 2014년에 테이퍼링 한다 시작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금리 인상 15년 12월에 했거든요. 근데 사실 테이퍼링을 선언한 건 13년 5월이었잖아요. 버냉키 쇼크로 인해서 텐트럼이 일어났었는데 네. 그때 금리가 상당히 빨리 쳤었는데 여기 파란색 선 보시면 근데 소극적 긴축 선언을 하고 액션까지 시차를 엄청 길게 뒀어요. 예. 그래서 뭔가 증시가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나 그로스가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했던 거죠. 예. 그래서 금리는 오히려 다시 내려가고 증시도 같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저기 적극적 긴축을 보시면 바로 17년에 3번, 18년에 4번 바로 연속적인 인상이 들어가고요. 저 파란색 선이 금리군요. 네네, 파란색 예. 선이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 예. 그리고 저때 QT가 17년 10월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아까 연준의 실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행지표는 꺾여있는데 네. 후행지표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연준이 이걸 잡는 건 맞지만 이걸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정치가 네. 섞여버리니까 좀 시장이 받아들이기엔 어쨌든 인상으로 긴축을 갈 거다의 무게가 좀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힘들어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건 네.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선행 지표가 꺾이곤 있지만 이미 위축 구매에 들어갔지만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안착이 됐어요. 감염자 수 내려오고 네. 더 이상 그런 확산 속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선행 지수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선행 지수 안에 구성하고 있는 게 신규 주문이 되게 중요하지만 네. 증시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면 선행 지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예.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건 소극적 긴축이 없고 후행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왔으니까 네. 진화에 나서야겠으니까 바로 적극적 긴축 간다고 12월 의사록에서 딱 하고 내놓은 거예요. QT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다. 뭐 금리는 많이 올릴 수 있다. 3월에 50bp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런 시간을 안 두고 바로 적극적 긴축에 들어가다 보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증시도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국면이 저 사이클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 투자증권의 생각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문인데 네. 연준의 저 판단이 네. 그 지금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타이트한 이유가 어떤 거시경제적인 회복 때문이 아니라 네. 다른 문제 때문인데도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할 경우에 네, 네, 네. 그 물가는 좀 잡힐 수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경기의 침체 네, 네, 네. 에 직면하게 될지 네. 아니면 혹시 연준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물가가 오르는 게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르지만 네. 어차피 치료제는 만들어져 있고 네. 오미크론도 괜찮아질 거고 3월이면 네. 이제 정말 과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갈 거다. 네. 그렇게 되면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잡히더라도 다시 뜨거운 경기로 인해서 물가는 오를 테니 네, 네, 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물가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면 네. 소방수는 출동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네. 왜 소방수가 지금 출동해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소방차 필요할 거다 그때 되면 네, 네, 네. 우린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 거다라고 그렇죠. 하면
뭐 맞는 대응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올라간 거를 지금 줄이는 게, 공급망을 사실 금리로 잡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지금 코로나나 오미크론,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인들이 전망하고 있는 성장 경로가 훼손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예, 예. 크지 않다,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베이지북이나 의사록 네. 이런 걸 다 읽어보면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그 얘기는 수요 측에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되게 왜 증시가 좀 급락하고 금리가 튀는지에 대해서 연준이랑 섞어서 말씀은 드렸지만 네. 연준이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는 아까 후행지표와 선행지표 간의 미스매치도 있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장,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얘기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안 내려오면, 사실 이걸 하려고 AIT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것도 다 잭슨홀에서 발표했던 건데 기대 인플레 올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예. 안착시키려고. 근데 2%가 아니라 지금 2.6% 막 10년 BI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네. 이런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면 2차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실제로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방위적인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상승 압력이 네, 나타날 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4번 인상을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긴축적인 적극적 긴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뭐 블러핑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시그널들을 강력하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이번 주 목요일날 1호 FOMC가 있는데 저도 이제 주식 쪽 기관 이제 매니저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이 1월 FOMC를 기점으로 증시가 반등할 걸로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불확실성 해소, 선반영 됐다 이런 정도 논리 있죠.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3월 FOMC 때 금리를 올릴 거를 시장도 프라이싱하고 연준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잭슨홀 이후로 물가를 안정 높이려고 어느 정도 높이려고 AIT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 12월에 실기를 인정하고 갑자기 바꿨단 말이죠. 네, 네. 너무 높다. 그래서 긴축을 하겠다. 근데 1월 FOMC 때 갑자기 나 도비시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연준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FOMC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더 긴축은 아닐지라도 3월 FOMC에 왜 우리가 인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거를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덜 하게끔 네. 소통을 하는 자리지 우리 도비시하게 갈게. 우리 4번 절대 안 올릴 거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거다 한 말이죠. 그래서 네. 유일하게 반대로 좀 리스크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 때 네. 파월 의장이 지금 QT라고 하는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네. 올해 말에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도를 했었는데 파월 의장을 제외한 연준 위원들은 지금 막 50bp 인상 얘기하고 있고 QT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긴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1월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다 갑자기 올해 말이라고 했던 거를 올해 중반에 QT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언급을 하거나 예. 아니면 지금 금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5 정도까지 연준이 올리고 끝낼 거다라고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레벨을 2% 넘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긴축 강도를 좀 시그널을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한 번도 놀랄 거고 지금 아마 10년물 금리가 그런 시그널들이 정말 나왔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2%까지는 금방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 10년물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증시도 지금 뭐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자료도 쓰고 세미나도 가고 이러니까 장을 실시간 계속 보지 못합니다. 네, 예, 오히려. 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업이시니까 계속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하셨던 게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정말 투매가 나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밀리고 있는 코스피 기준으로 네. 밀리고 있는 거지 정말 투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바닥을 지금 당장 논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레벨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나라는 또 대선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지켜보고 나서 조금 더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도 늦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여전히 충격을 받을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네요. 뭐 많다라기보다는 하나여도 클 수 있으니까 네. 다 없어져야 시장은 올라가는 걸 테니까 물론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진 않겠지만 제가
보는 건 채권시장에서 네. 좀 주식을 바라봤을 때 뭐 3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는. 근데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연장선상인데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1만 네. 명, 2만 명 확진자 나오는 게 되게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조치를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처럼 방역 조치를 계속 강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위드 코로나 안착을 위한 새로운 또 도전이나 그리고 좀 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좀 풀어주는 조치들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소비가 경기를 받쳐줄 거고 아까 적극적 긴축에 들어갔었을 때 과거에는 바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긴축에 들어가고 나서 사실 기업들의 EPS 그로스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기간이 3월 이후로 나타난다 그러면 기업 단에서는 뭐. 원재료 올라갔고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코스트 단에서 지금 안 좋을 불편하죠. 수 있어요. 예. 근데 소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매출 단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정말 경기가 뒷받침돼야 되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코로나로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 너무 지겹지만 이게 정말 경기 정상화로 가야 통화 정상화가 돼도 2018년에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주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EPS, 실적, 경기가 네. 뒷받침돼서 연준이 후행지표가 핫하니까 금리를 올려 전에도 네. 받아들여 그래 우리도 받아들일게 하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준이 실기를 했고 네. 미스를 했고 그걸 진화하고자 하니까 소극적 긴축을 가져갈 수 없는 국면에 도달한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강하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살아날 거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럼요. 경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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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부가 돈 한번 더 풀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매번 못하는 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거니까 지금 바이든이 BBB를 못하는 이유도 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예.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건데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앞뒤로 다 막혀 있어요. 파월은 후행지표, 선행지표에 막혀 있고요. 네. 바이든은 러시아를 잡아야 되는데 네. 러시아 잡으면 유가가 또 튈 거고 네.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는 지지율이 지금 깎아먹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이겠죠.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채권시장에서 보면 10년물 국채라고 하는 건 네. 이론적으로는 10년 후 경기 수준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 요즘에 이 플럭추에이션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네. 과연 우리는 우리 인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벤트를 2년간 겪었고 거기에서 극복이 됐다면 네.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네. 코로나 이전의 경기 수준이라든가 금리 수준이라는 게 여전히 저성장 저물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네. 이게 그럼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즉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전과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중간에 잠재 성장률의 변화가 있었냐? 네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있었지라고 하면 그 새로운 수준이 되는 거고 네. 그냥 코로나가 한번 왔다 간 거지 뭐가 바뀌었어 라고 하면 다시 내려갈 건데 네. 이거는 채권 투자하는 분들도 그렇고 증시를 좀 긴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다시 뭐 성장 좀 올라가고 예전처럼 되겠네 네. 한 석 네. 달만 계좌 덮어두고 말지 뭐 네, 네, 라고 네. 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이게 지금이라도 다시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 자료 올려드린 게 제목이 긴축을 바라보는 양극단 시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똑같이 성장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들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채권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적으로 바라보니까 전 아직도 소비가 보복 소비가 일어날 거고 서비스 소비가 나타날 건 같아요. 해외여행이 생기니까.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작년에 그만큼 소비를 안 했나? 올해 소비를 안 했나라고 따져보면 사실 오늘 한국도 4% 성장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를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예. 이걸 하고 있는 거에서 해외 소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줄여서 해외로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건데 이게 1년, 2년 내내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그만큼 많이 못 올릴 거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고 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한 나라의 성장이나 물가나 금리나 뭐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예. 그 추세 자체를 바꾸려면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재정을 써서 MMT라고 하는 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게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국가 주도나 돈을 써가지고 했는데 아주 2년 안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긴축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 다 풀릴 거야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건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논리가 뭐 타당하다고 느껴지긴 하나, 네네. 시장의 절반은 안 그럴 거야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채권 시장도 그걸 견장하고 네. 있다면, 네네. 그렇지 않을 거야.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야. 네네네. 잠재 성장률이 올랐을 거야. 네네네. 라고 보는 시각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저희는 그거죠. 지금은 잠재 성장률을 2%로 이제 하느니 내렸지만 네.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투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올라갔던 뉴딜 정책이라든지 네. 다시 성장에 대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상고하죠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파월도 계속 얘기하는 게 물가가 너무 높은 것 자체가 성장을 훼손하기 때문에 물가를 우선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이미 올랐어요. 물가는 내려가요. 그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죠. 예. 위드 코로나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없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경기 모멘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재료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나 로봇이나 이러한 투자들도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세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해서는 모두가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오고 있다라고 다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들도 실적들도 확인을 점차 하면서 주가 반영이 되겠죠. 지금이야 그런 성장에 대한 논하는 게 아니라 긴축과 유동성 회수가 먼저 다가오니까 지금 올라갔던 거 코로나 전 수준까지 다 빼고 이랬지만 결국에 다시 플레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저성장 저국면이라고 해서 증시가 빠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한 나라는 성장이 이만큼 갔다가 내려가는 게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건데 네. 왜 주가는 여태까지 계속 올랐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저성장 저물가라고 해서 뭐 주식이 같이 내려간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준이 주식시장 자체만 바라보면 네네. 한 달쯤 전 상황입니다. 이런 긴축이 시작되기 전에 네네네. 얼마나 좀 많이 불편했을까요? 즉 연준은 그렇죠. 주식시장의 지표는 뭐 교과서에서는 안 보는 걸로 보지만 말씀하신 네. 대로 선행지표에도 들어가고 네. 주식시장 깨지고 나면 그게 미국인들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다른 나라 제3세계 증시에도 또 영향을 주다 보니 네네.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거 깨지는 것도 굉장히 마음 쓰일 텐데 제가 이게 계속 뭔가 정치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지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네. 민심이 안 좋을 거잖아요. 뭐 예, 그럴 수 있을, 예, 있을 거잖아요. 것 같아요. 예. 폭락을 하면 가격 안정화가 아니라 예.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엄청 커요. 근데 이게 주가 조정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리세션을 의미하는 정도로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입 비용은 금리를 올렸으니까 늘어나 있는데 네. 이자 비용은 늘어나 있는데 내가 이걸 현금화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예. 반토막이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어디가 뭐 적정한 레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만나겠죠. 분명 고려할 거기 때문에 이게 1월 FOMC다 3월 FOMC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연준 파월풀이 실증 연준 풋이라는 용어가 논문도 있어요. 논문도 네. 나왔고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1분기에 기대하기에는 연준의 아직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1분기까지는 네. 바이든의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주가 폭락과 물가 급등 중에 어떤 게 더 나쁠까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자료에도 서베이를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복수 응답 중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 하나만 보여드리면 여기 3번 차트에 이게 1월 중순 거거든요. 네. 가장 따끈따끈한 폴인데 우선 인플레이션 문제 잘 다루냐? 아니오가 62%예요. 근데 예. 우측에 복수 응답 가능한 건데 경제가 안 좋으면 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하고 공급망 차질 합쳐서 145%거든요. 네. 이게 1, 2위인데 다 물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거 이후로 증시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저 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한 기원이 네.
후행 지표에 대한 대응을 못했던 거였고 그게 너무 핫한 부분은 맞다 보니까 네. 뭐 나중에 또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금리를 이제 내렸죠. 내렸어요. 네네. 계속 내리는 방향으로. 네, 저희는 좀 더 내릴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저희 하우스에서는 사실 이번에 뭐 전망자로 냈었을 때도 연준이 호키시하게 바뀌었었을 때는 중국이 과거에 다 도비시하게 바뀌었었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자료를 많이 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 호키시하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했었을 때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네. 그리고 가장 취약한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 중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국은 긴축을 했었던 거고 그때 부동산 경기도 잡으려고 했다가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주가 조정이나 펀더멘탈이 많이 훼손이 됐죠. 예. 그런데 그 자체를 어느 정도 연준의 대비를 미리 해놨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때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 해놓자. 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근데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하니까 저는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간 거고 더 추가 완화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중국 경기나 중국 주가가 돌아서는 부분은 우선 올림픽 이후에 저는 소비 진작책이나 방역 정책이 완화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소비 진작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처럼 방역을 강화해 온 나라가 없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풀려야 보복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진짜 내수 뭐 쌍순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수로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직 그 정책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쌍순환 하겠다 했는데 방역 정책을 강화하니까. 네. 그래서 통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나 이 부분은 풀어주고 올림픽 지나고 방역 완화를 해도 되는 시점부터 소비 인장책하고 같이 내세우면서 경기 부양을 꾀할 거고 그럼 조금 선반영해서 증시도 지금보다는 레벨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드리는 바람에 준비해 오신 메시지 중에 못할 게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아주 짧게 이번에 네. 짧고 예. 굵게 말씀드리려고 네. 딱 5페이지 가져와가지고요. 아, 예. 아까 그래도 보여드릴 차트들은 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채권은 그러면 앞으로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좀 있으니 네.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쪽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저희도 적정 레벨 이런 걸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긴축이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못 올릴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CPI 소비자 물가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뺀 걸 가지고 저희가 추이를 그려보면 사실 작년 1분기 때 그때 처음 뵀었을 때 여기 금리 급등해서 나올 네, 때 1.7 가고 그랬을 네. 때도 그 갭이 한 0.8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갭이 엄청난데 전망치가 연말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2% 후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갭만 적용해도 사실 비슷하네요. 10년물이 2% 정도면 예. 연간 기준으로 좀 적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추정했던 방법들이 있지만 네. 뭐 그냥 굳이 하나만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랠리가 사실 1.9까지 갔다가 다시 1.7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변동성이 큰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정 레벨을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레벨로 회귀하는 방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속도의 문제인데 저는 속도 조절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식 비중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직 늘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보수적으로 네네네. 그러나 여름 지나 있고 보면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 봅니다. 네. 저는 그래도 하반기 됐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근데 팬데믹 이후에 올라가는 속도를 기대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만큼의 왜냐면 유동성을 회수하는 기간인데 회수하는 기간이니까 네. 회수하는 기간인데 그게 어느 정도 진짜로 진행을 할진 모르겠지만 네. 팬데믹 이후에 칼을 이제 집어넣은 주체가 칼을 꺼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굳이 싸워서 여기서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분명히 왔기 때문에 네. 들어가자라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불확실성 해소, 선반영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없겠네, 악재가 없겠네라고 들어가기에는 저는 충분히 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미래에 대한 질문인데요. 마지막 네네. 질문인데요. 그냥 주식에 대해서 롱을 보시는 분은 네네. 코로나 이후에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혹은 뭐 정책 수단이 다양해져서 네.
적극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코로나 이전보다는 전 세계가 용인하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네. 그것이 모멘텀이 되든 어쨌든 세계의 잠재 성장률이 커지면 네. 커지는 대로 주식에 좋고 네. 약간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네. 뭐 그거 훼손할 만큼 긴축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만약 그게 아니라 다시 옛날에 저성장 저물가로 돌아가면 네. 다시 미국의 통화정책도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을 테니 네. 과거의 상승 논리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네. 이러나 저러나 주식이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길게 보면 네. 그 논리의 허점이나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리세션을 고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가는데 주식이 절대 못 올라가는 구간은 리세션이죠. 네. 그러니까 리세션이 와서 통화정책 완화가 부양이 돼서 올라가는 거지 리세션까지 반영되는 구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식은 안 좋을 수밖에 예, 없죠. 그런데 예. 지금 말씀 주신 코로나 이전으로 가든 뭘 가든 만약에 아까 계속해서 긴축을 그대로 해서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꼬꾸라지는 상황이고 소비는 보복 소비가 나타났지만 그게 지속이 안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좋게만 보시는 거는 어쨌든 경기가 좋게 흘러갈 거다라는 건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경기가 금리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네, 예. 위드 코로나인데 아직 감염자 수가 절대 내려오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다 꺾이면 네 그래서 선행지수는 계속 꺾이는데 연준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네, 해버리면 그리고 실제로 진짜 네 번 이상 계속 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정말 뭐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그리고 유동성 회수는 유동성 회수대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맞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놀라게 가는 게 성장 모멘텀을 훼손해 주는 거고 네. 그럼 성장이 훼손되면 사실 EPS도 그로스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실적도 안 좋고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채팅창에서도 네. 뭐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 시장이 논리대로 안 움직이는 시장인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어쩌겠는가. 이게 정말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리면서 시장이 정말 선반영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선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대비 훨씬 빠른 속도로 뭐 과거의 경험이 많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를 미리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선반영과 되돌림이 네. 정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우죽하면 후행지표가 정말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 아직 끝이 안 보이는 건데 선행지수는 위축 구매에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상황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선님 연구원님은 네. 자주 안 모셔야 저희가 시장이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살표 때 네. 이제만 나왔는데 그러나 네. 요즘에 연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네. 올 한 해는 자주 모셔이게 될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